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날 김종환입니다. 요즘 청년들 가장 큰 고민 일자리겠죠. 지방대 출신은 사정이 특히 더 어려운데요. 그래서 요즘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 그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뽑도록 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사기획 날 오늘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논의의 허와 실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채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 내 지역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공공기관, 신의 직장이라고들 하죠. 이 공공기관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그 기관이 있는 지역 대학 출신을 많이 뽑도록 한다. 언뜻 들으면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얘기에는 조심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이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혁신도시를 설계했던 참여정부 때부터 나왔던 건데 왜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지방대 육성법이나 혁신도시 특별법을 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개 채용한 공공기관 가운데 지방대 졸업생 채용 비율이 법률이 권고하는 35%에 달하지 않는 곳이 무려 50.7%, 절반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지역인재 채용의 현 주소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지난 2011년 10월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시 대한지적공사가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올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새청사를 착공했습니다.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 또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지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커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산하 4개 기관, 농수산대학, 지방행정연수원 등 7개 국가기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4개의 공공기관은 전북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국식품연구원은 내년 8월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5년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참여정부 당시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전국의 10개의 자립형 혁신도시 건설을 설계했습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고 또 지방의 여러 관련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온 공공기관들. 옆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와 편의시설들. 수도권에 있던 이전 기관 직원 4천여 명 가운데 80%가 전북으로 일터를 옮겼습니다. 정규직 200여 명을 포함해 청소나 경비, 식당 등에서 2천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관련 민간 기업들의 이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획 수립 당시 의향이 있는 업체가 21개, 검토 단계에 있는 게 4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이 혁신도시 일자리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공공기관 다니셔가지고 아무래도 실질적인 얘기 많이 듣는데 확실히 사기업보다는 복지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희 학교 지적 학과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 인재 할당 10% 채용제가 있어서. 고화질 카메라와 레이더, 송수신기 등을 장착한 최첨단 드론이 창공을 향해 힘차게 이륙합니다.
공중에서 지형지물 영상을 촬영하고 3차원 공간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강의입니다. 이 학과는 과거 지적 측량 중심에서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로봇과 사물 인터넷 신기술 활용 등으로 업무를 확대한 국토정보공사를 겨냥해 강의를 짰습니다. 과거엔 없던 3차원 공간 정보 구축과 GPS 측량 같은 과목을 추가했습니다. 교육 과정도 공간 정보 프로젝트라든지 수치항공 사진 측량, 뭐 위성 영상 처리,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하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전북대와 군산대 등 6개 지역 대학은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5곳과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지역대학 출신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대학들은 우수한 인력 육성에 노력하기로 한 겁니다. 대학들은 저마다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맞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획과라든가 전기과, 뭐 지적토목과 이런 과에서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네, 그와 같은 부분을 위해서 산학협력체제도 구성시키고 기관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관련의 자격증 부분 그런 부분에 이제 특화된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안전공사 또 토지 정보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관련된 자격증이 재학생들과 공공기관에 취업한 선배들을 연결해 주는 멘토링, 공공기관 탐색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반, 언론고시반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인재등용관에 공기업반을 신설한 대학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고인재학부를 비롯해 우리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에 대한 취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현실에서 충족되고 있을까?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온 농촌진흥청 등 7개 국가기관 직원들은 신분이 국가 공무원으로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5개 공공기관이 이전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한 신입사원 가운데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 출신 비율을 조사해봤습니다. 4년 동안 새로 채용한 정규직 1,800명 가운데 전북 지역 대학 출신은 220명, 12.2%였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4.5%로 가장 높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2.5%, 국민연금공단 12.3%, 한국식품연구원 12.2%, 한국국토정보공사 6.7% 순이었습니다. 인원은 국민연금공단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83명, 한국국토정보공사 19명, 한국식품연구원 6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명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대학 출신 채용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은 일정 비율을 별도로 뽑는 지역 할당제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역 합격자 비율이 목표에 미달하면 추가로 채용하는 채용 목표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대학 출신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도 저조합니다. 지난해 기준 4.1%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클러스터 용지 분양 등을 위해서 169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였으며 홍보물을 발송, 또한 박람회에 참여해서 직접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국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채용 인원의 35%를 비수도권 지역 인재로 채용하고 해당 시도 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고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법으로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35% 이상 훨씬 더 많이 고용을 할 수 있게끔 법적 보장은 돼 있는데 그 임의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은 지역에서 적합한 인재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국토정보공사는 협약을 맺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인턴으로 뽑은 뒤 신입 직원 채용 때 가산점을 주는 IPP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을 한 14개 대학 가운데 전북 지역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전북 쪽에서는 IPP 지정 대학이 이제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만 해도 거의 150명 넘게 인턴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북에서는 한 명도 못 받는 거죠. 지역 대학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북 쪽에서 아마 두 개가 신청을 했다가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좀 잘 안 됐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다른 비슷한 사업이 있다거나 뭐 또는 뭐 우리 쪽 어떤 이 시스템하고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남는 아쉬움, 충족되지 못한 기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내가 이걸 썼다가 주머니에 넣다가 또 쓰고 하면 대학생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구하시고 취업 설명회 회장이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이주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점을 요약 간단하게 설명해줘서 도움이 전북지역 대학을 졸업한 윤주아 씨.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찾아다니던 윤 씨는 졸업 두 해 만에 목표를 이뤘습니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누구나 부러워하는 좋은 일자리를 구한 데는 지역 인재 채용 정책 덕을 크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요새 취업이 안 되니까 많은 지역뿐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힘든데 또 취업이 되더라도 타지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 인재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지역 인재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지난 2014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역 인재로 채용된 김윤호 씨. 일반 사기업에 다니다가 퇴사한 뒤 지역 할당제로 입사했는데 집 가까이 익숙한 지역에서 일하는 걸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인재 할당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5% 이상은 전북권 학생들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공지가 떠 있었고요. 그거 보고 준비했습니다. 네, 물론 요즘 취업 난도 심하고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훨씬 심한데 이렇게 지역 할당 이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걸 없애주는 메커니즘인데 대졸인자라고 하면은 그 각자 준비해온 직무 능력 시험 풀이를 두고 열띤 그 토론을 벌입니다. 그 공공기관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 모임입니다. 혹시 일단 아까 제가 가로축에 넣어주지. 그럼 여기가 40에서 14를 빼면 나머지 26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점수를 구하라는 게 매주 두 차례 모여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함께 점검합니다. 스터디를 하면 개인적으로 혼자 할 때보다 일단 의지가 더 생기는 것 같고요. 시간 안배,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같이 시간을 재고 풀면서 그 부분이 연습이 되고요. 그리고 몰랐던 부분을 같이 공부하니까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북 지역 취업 준비생들은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로 좀 조사해 보니까요, 공공기관 이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 학생들이 선호도가 이제 실제 그 설문조사를 저희가 보니까 한 16% 정도 향상이 됐어요.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에 학생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북 지역에 많은 취업 준비생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전출 인구는 26만여 명. 다른 지역에서 전북으로 옮겨온 전입 인구보다 2,800여 명 많았습니다.
전출 인구 가운데 20% 정도는 일자리를 찾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건설된 혁신도시의 대표적인 효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인력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붙잡아서 지방대학과 지역연구, 교육기관의 수준을 높이는 발판이 되겠다는 겁니다. 현재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두 법률입니다.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때 지역인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학생이나 졸업생,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방대 학생 전체를 가리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엔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지역인재는 비수도권 출신 지역인재보다 더 좁게 해당 시도 소재 지방대 출신만 가리킵니다. 그런데 두 번 모두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권고를 지키지 않아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신규 채용을 할 때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걸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 등은 신규 채용할 때 비수도권 전체 지방대학 출신을 50% 이상, 김부겸 의원 등은 40% 이상 채용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광수 의원 등은 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에 지방대학 출신을 35%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부산시킨 가장 큰 이유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말이죠. 균형발전의 핵심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 채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에 대한 비수도권 주민들과 지방대 학생들은 대부분 찬성합니다. 너무 서울 쪽에서만 이제 모든 기관들이 대부분 집중되었는데 이제 혁신도시 해가지고 각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비율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 쪽은 확실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한다고 봅니다. 일단 지방에 지방대학교 다니는 학생으로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수도권 주민들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40%, 5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았던 거잖아요. 일단은 공기업이나 여러 기업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해서 자리 잡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헌법의 평등권과 기회 균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역차별을 키운다는 겁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역차별 논란 속에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던 참여정부 때도 지역인재 할당제가 논의됐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 권고에 그쳤습니다. 뭐 나쁘다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너무 비율을 높이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준비했던 일반 취업 준비생들이 좀 피해를 본다는 그런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결론은 지역 인재만 따로 뽑을 게 아니라 같이 뽑아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예, 네, 같이 뽑아야 되는 거죠. 취업 후에도 최종 학력이 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에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으로 지역 인재 기준을 정하는 것도 전북에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호남권만 따져봐도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5개,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13개입니다. 규모는 더 차이가 큽니다.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5곳의 전체 직원은 2천여 명.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자리한 한전 한 곳의 직원 수와 비슷합니다. 전북 혁신도시 5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하는 직원은 한 해 평균 450명. 정부 권고대로 35%를 다 뽑는다 해도 지역 대학 출신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 해 160명이 채 안 됩니다. 실제 지난해 지역별 혁신도시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 현황을 보면 전북은 70명으로 광주 전남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영남권 혁신도시로 옮겨간 공공기관은 부산 11개, 대구 9개, 울산 7개, 경남 9개, 경북 6개 등 42개에 달합니다. 같은 비수도권 지방이라도 어느 시도에 소재한 대학을 다니느냐에 따라 기회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북 지역 대학에 다니는 정준호 학생은 이 지역 인재 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이 큽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 인재로는 채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 내 지역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은 한국농어촌공사인데 그곳은 현재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고 저는 전북에 지금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할당제를 시행한다면 채용에 있어서 불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성인 중 바이러스 감염자의 비율은 40%. 저희도 이제 강원도나 좀 다른 이전 기관에 입사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 지역 친구들 특혜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저희도 차별을 느껴요. 지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큰 의미가 있지만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재가 되돌아오는 걸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방 공무원을 채용할 땐 본적이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북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만 다른 지역에서 다닌 인재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뒤 대학만 전북 지역에서 나온 인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친오빠도 서울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그 친오빠가 전북에서 학교를 나왔다면 차라리 공공기관에 더 취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은 4년제 11곳을 포함해 모두 24곳. 지난해 기준 재학생은 9만 5천여 명, 한해 졸업생은 2만 4천여 명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을 35% 이상 의무화해도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뽑을 수 있는 전북 지역 대학 출신은 160명.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동반 이전을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의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인재 채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더 많이 뽑도록 해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전북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방대를 살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전북의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따져보고 지역사회에 힘을 모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사기획 날 다음 이 시간에는 전주를 대표한다는 한정식, 비빔밥, 콩나물국밥 같은 음식들을 살펴보고 과연 전주 한식이란 무엇인지 실체를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영남 교수, 이지연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